대구시장은 뭐 곳곳에 투명 현상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요. 지금 뭐 지수로는 2.3인가?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개별 아파트 들어가게 되면 30%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폭이 크네요. 크죠? 굉장히 크고,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그래서 인도 속도가 조금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위기를 느낀 사람이 되게 많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위기를 내가 넘기기 위해서 완전히 급매로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 급매가 팔리니까 그게 실거래가 찍히거든요. 그게 30% 떨어진 가격대로 있거든요. 우리 공급에 떨어졌을 때 그때가 얼마 떨어졌냐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떨어졌으면 지금은 2억 3억 떨어졌다. 5배 더 떨어졌죠. 더 심각하게 느끼나 보네요. 네. 빨리 대응하려고 네. 이거를.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런데 그게 금리의 문제만 아니고요. 지금 세금 문제도 복합돼 있어요. 지금 종부세 문제가 나중에 두고두고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은 종부세 주위에 뭐 종부세 몇 억씩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써요? 심정이? 투명해야 된다니까요. 내서 종부세를 줄여야 되고 그 물건으로 내가 종부세를 막아야 되거든요. 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장이 멈추면 더 심하게 됩니다. 내 자산 오르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수도권에 다주택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승이 멈췄으니 네, 멈췄으니, 이제는 세금을 또. 세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은 물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대구에도 있으시잖아요. 대구요? 네, 대구 아파트. 대구 물건 많죠. 어쩔 수 없죠. 잘 견디라고 얘기하죠. 위기를 잘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위기 넘기면 다시 또 기회가 온다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구가 아직도 공급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에다가. 24년까지 많죠. 개별 아파트에서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억 떨어졌다, 거기서 2억 떨어졌다, 이러진 않고요. 떨어진 아파트는 이제 떨어져 있고, 그 옆에 아파트들이 같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폭을 키우는 거죠. 투자자가 많이 없던 대형 평형들 있죠. 그런 평형들은 조금 덜 떨어져요. 덜 급하니까. 예, 실거주고 있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그런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단지라든지 그런 단지들이 좀더 많이 떨어지죠. 정상 가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회복한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매매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전세가인 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전세가도 많이 떨어져요. 전세가는 공급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수성구 매매가가 떨어져도 살 수가 없는 게 예. 예전 갭이 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역전세가 많이 나고 있어요, 대구에.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아예 세입자를 자체를 못 구한다니까. 세입자 못 구하고요. 공시도 엄청 많아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역월세? 예, 역월세도 있죠. 역월세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은 무조건 역전세예요. 옛날 가격이 되질 않아요. 예. 다 마이너스 돼 있어요. 세입자 무조건 붙들어야 돼요. 막 선물 보내주고 역월세 예, 역월세 해야 되고. 용돈 막 해주고. 이제 뭐 완전 바뀌었죠, 입장이. 가불관계 이런 게 없다니까요. 시장이 만드는 거지. 다른 지역들은 더 떨어지죠. 달서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건 제일 투자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일 위기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신수요자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도하게 투자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달서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자들이? 뭐 서울에서 이렇게 뭐 밀고 이렇게 와, 이게 매점 갭이 작아요. 뭐 그런 것도 옳지만은 특정 이제 어떤 커뮤니티. 예,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같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보니까 시점도 안 맞고 물렸구나. 예,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이제 문의가 많아요 저한테. 그래서 왜 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식이었는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까요 지금요.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했는데 어떠냐고 이런 식으로. 예, 불안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투자의 관점에서 대구를 네.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시점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대구를 투자로 접근한다면. 원래는 딱 공급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시점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들어간 시점이. 근데 변수가 들어왔잖아요. 이 변수에 의해서 시점이 조금 더 뒤로 조금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점하고 이제 재고주택 시점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분양권은 조금 더 빠르고요. 재고주택은 좀 늦습니다. 원래는
23년도에 내년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지만은 분양권 정도는 이제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저도 후반부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뒤로 더 밀려야 돼요. 더 밀려야 되고 조금 더 시장을 좀 더 관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대구가 되게 이제 쌌다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지금 다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같이 떨어진 대구 싸지도 않다니까 이제는요. 그런 메리트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대구를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만은 아직도 위기가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기회는 물론 크죠. 대구가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판단하기 좀 이르다. 시기상조. 네, 시기상 이르다. 일단 공급이 주는 시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미루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 돈만은 더 하면 되겠죠. 네, 버티면 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요. 대구 근처에 있는 지역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포항. 포항은 빨리 나와야 되죠. 지금이라도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살짝? 늦었죠. 벌써 나왔어야 되죠. 작은 도시의 특성은 내가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상승과 하락의 이게 움직인 그래프가 너무 빨라요. 투자자가 거기에 대응해서 움직이기 굉장히 빠른 시장이에요. 그 한 템포, 늘 한 템포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포항 같은 경우는 제주에도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난 처음부터 들어가지 마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작은 도시들은 왜냐면 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하는 게 맞다. 들어갔으면 굉장히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또 가격 오르니까 놔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오고 또 뭐 시장 죽으면 더 못 나오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물건을 놔둬야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놔두게 되면 다른 좋은 시장을 걔 때문에 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꼬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포항뿐 아니고 지금 많은 도시들은 지금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있다면은 팔리면은 땡큐죠. 지금 시기에. 예, 팔고 지금 하락장을 조금 공부했다가 상승기에 다시 들어가면 되죠. 그게 더 큰 수익이 나올 거예요. 못 팔아서 지금 그렇죠. 부산도 지금 힘이 다 떨어졌죠. 원래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힘은 떨어지고 약간 보합 정도로 있어야 돼요. 보합, 제가 보는 관점은 보합 정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리고 분양시장은 좀 강하게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재거주택은 보합, 분양시장은 강세 이렇게 예측했는데 얘도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제 힘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제 하락을 돌았었죠. 그래서 이제 공급량 자체는 후반으로 갈수록 많지 않아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대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상승은 조금 늦게 일어나겠지만은 시장 안정되는 과정은 조금 더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은 뭐 지금 뭐 올라가는 지역도 있긴 있는데 창원도 부산하고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창원도 약세장으로 들어갈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창원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되지만은 이제 이렇게 마산 창원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넓던데 네, 되게 넓게 돼 있어요 구역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지속되어 올라가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창원도 조금 후반을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힘드네요 네 지방이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잖아 전국이 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가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어쩔까요 네, 그냥 그게 순응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에 내가 이기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바다에 파도가 막 치는데 거기 가서 배를 끌고 와서 고기를 잡겠다 하면 위기 빠지잖아요. 네. 고기도 못 잡고 네. 위기 빠진다고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파도가 잔잔할 때까지.